옛날에는 삼계탕이 몸보신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삼계탕이 몸보신이 되죠. 되죠. 근데 그게 몸으로 느껴지는 거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삼계탕을 먹고 나면 약간 힘이 나. 약간 이런 느낌. 힘이 나는 거. 어렸을 때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힘이 넘치니까. 원래 디폴트가 힘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계탕을 때문에. 먹는다고 더 올라가지 않는데 지금 늘 힘이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삼계탕을 먹으면 잠깐 올라가는 뭔가 이렇게 힘이 나는 그렇죠. 뭔가 결핍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왜 나이 먹고 처음 느꼈을 때 진짜 신기한 게 그 당 떨어지고 당 차오르는 느낌. 그 느낌. 그게 진짜로 신기하잖아요 처음에. 진짜 신기하죠. 정말 막 이게 뭔가 손 발끝에 힘이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그때 제가 뭘 먹었냐면 한참 뭔가 땡볕에서 노동을 하고 블루베리를 한 움큼 딱 주워 먹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 밑에서부터 그 게임에서 그 피 차는 것처럼 밑에서 쭉 이렇게 당이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데 오오 야 당 찬다 당 찬다. 아주 이런 당찬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억이 있어요. 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영업 씨는 최근에 삼계탕을 드시고 느끼셨군요. 먹는데 좋더라고요. 언제 드셨어요? 그저께. 그저께? 뭐 드셨어요? 저 백숙 해먹어서 집에서. 아 집에서 해드셨구나. 네, 백숙. 집에서 백숙 해먹었어요. 좋죠. 내부도에서 그 워크숍 중에 늘 백숙을 담당하는 이제 작곡가 선배분이 계신데 닭을 10마리를 사와가지고 이만한 들통에다가 마늘이랑 마늘 이만큼이랑 무랑 닭 때려놓고 그냥 조지는 거야 3시간. 그럼 나중에는 막 닭살이 거의 막 흐물어질 때까지 그렇지. 허물어지는 거야. 딱 이렇게 들면은 뼈만 쑥 뽑히네요. 그렇게 해서 국물 상상만 해도 힘이 나네. 그 국물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떠 거기다 라면 끓여 먹고. 최고급 라면이다. 네, 최고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힘이 난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게 참 좋네요. 그렇죠. 옛날에 못 느꼈던 못 느꼈는데 이제 알잖아. 아는 거잖아. 알아. 이 결핍을 알아 이제. 리뷰하자. 여러분 올 여름 끝내자.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 리뷰 올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나이 조심하시고요. 나이 때문에 더 더워요. 아유 정말. 자 야마의 NCX1 지난 시간에 NTX1은 좀 다소 아쉬운 점수를 받았는데 7.5, 8.0은 야마에서 잘 안 나오는 점수죠. 맞아요. 보통 8.5를 기본으로 가져가는 디폴트. 브랜드인데 예, 약간 조금 뭐랄까 그 디테일의 부족이 좀 느껴졌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NCX1이기 때문에 사운드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것을 예상이 되나 역시나 또 피치 튜닝 안정성 이런 것들은 또 직접 연주를 해봐야 네, 알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번 그거를 확인해 볼게요. 스펙은 전장 99cm, 무게 1.74kg. 지난 시간에 NTX와 거의 똑같네요. 무게는 두께는 98mm, 두껍죠. 9프렛 뒷둘레 말고 7프렛 뒷둘레를 쟀습니다. 클래식 7프렛 뒷둘레가 85mm로 아주 두툼합니다. 이게 쉐입이 아마 CG 쿼드웨이 쉐입이고요. 클래식 기타 쿼드웨이. 상판은 솔리드 시티가 스프루스탑. 그리고 축구판은 역시 나토라고 보통 일반 판매 대행 사이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야마 그 오피셜에 들어가면은 오쿠메. 네. 나토와 오쿠메라고 되어 있어서 뭐 오쿠메를 어떤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고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정보만 그냥 전달해 드립니다. 피니시는 바디 글로스 넥에 매트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나토. 헤드머신은 크롬 매트 블랙 샤프트 헤드머신입니다. 너트는 유리한 너트 52mm. 역시 엄지 플레이 하기 어려운 클래시컬 클래식 사이즈입니다. 지판 목재는 월넛. 지판 공률은 플랫. 클래식 스케일은 650mm입니다. 프리앰프는 역시 NTX와 동일한 언더세드 3밴드 EQ 프리앰프 튜너 되고요. 브릿지는 에보니 플러스 월넛.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 같은 거 한번 줘볼게요. 네. 알이 좀 다르죠? 네 조금 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되게 라이트하긴 해요 느낌이. 더 이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요런 사운드. 조금 더 깊죠? 라이트한 클래식. 지난 시간에 건 날아다니는 느낌이었고. 그렇죠. 네.
위에 이렇게 네, 떠다니는 느낌이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중력대가 좀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NTX와 NCX의 그냥 성향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TX가 뭐 NCX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향상 이쪽이 조금 더 클래식컬에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사운드의 코어가 무게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NCX의 그런 사운드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거 좀 약간 클래식컬한 플레이 뭐 라스기아도나 이런 걸로 해볼게요. 얘는 또 약간 가볍긴 하죠 사운드가. 네, 좀 가벼워요. 조금 가볍죠. 네. 좀 가벼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앰프 사운드. 역시 뭐 MX 시리즈는 앰프 사운드죠. 그렇죠. 네. 아,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네, 좋죠. 네. 사운드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좋아요. 네, 사운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저도 이쪽 사운드가 조금 더 깊이감이 있고 마음에 드네요. 사운드 자체가 그죠? 네. 중저역대가 굉장히 풍성하죠. 맞아요. 좋은데? 좋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뭐 지난 시간에 클래식에 입문하는 KTX 뭐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 사실 NTX이기 때문에 약간 말장난처럼 드렸던 거고 KTX, 이쪽이 NTX. 오히려 네. 더 클래식에 입문하기엔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클래시컬한 매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계량형의 편안한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저는 입문자들이 클래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NCX가 뭐 제일 그래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저희 곡 중에서 포마 베베 포마 베베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짱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베베를 위해. 그쵸, 베베를 위해. 네, 네, 베베를 위해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요게 지금 이제 피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되기 때문에 미대를 요 저기 그 프렛에서 노는 좀 그런 플레이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아기자기한 플레이들이. 맞아요. 여기 이제 피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갖고 여기서만 놀게 되면은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맞아요. 네. 지옥을 경험할 수 있죠. 아, 내 귀 막 이렇게 된다고. 근데 다행히 그 정도 사운드는 아니고 꽤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잘 컨트롤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호 슈터 보러 한 주 평 드릴게요. 아, 네. 저번 시간에 제가 NTS 깡통차라고 드렸는데. 네. 이거는 차에 비유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뭔가 이제 그런 옵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처음에 깡통차로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사운드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약간 보급형, 말 그대로 보급형, 보급형 클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단촐하게 보급형 클래식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딱 보급형 클래식입니다. 이걸로 시작하면은 정말 아쉬움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보급형 클래식.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클래식이라는 어떤 하나의 영역이 있고 NTX는 편하게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 NCX 같은 경우에는 원작을 그대로 살리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원작에 충실한 리메이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몇 대 몇? 8.5, 8.5 확 올라왔네요. 이 야마하죠. 네. 야마하 점수 나왔습니다. 여기 원래 점수인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네. 야마하의 본연의 점수를 찾았어요. 자, 이렇게 NCX1 같이 보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NCX1을 다채롭게 해봅니다. NCX1C입니다. C. 여기에 레드시더 상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거는 레드시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같아요. 47만 6천원인데 그 다음 시간에 F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측후판이 플레임웨이플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재의 단가가 좀 올라가서 59만 9천원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NCX 두 가지 모델 더 이 중에 계속 8.5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점수가 차이 나는 애들이 나올 것인지 이게 아주 궁금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일단 시더탑부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